앉아, 앉아. 엄마, 김치도 없어? 엄마, 이게 다야? 뭐, 탕 같은 거 없어? 뭐, 국 같은 거? 토란국은 준비 안 했어? 엄마, 잡채 없어? 잡채 안 했어? 뭐야, 이거? 근데 맛있는 된장. 에이, 안 먹어, 에이. 고기 안 싸먹어? 에이, 된장국 아니야. 아, 그냥 소스에다? 아, 고기를 그냥 먹는다고? 그냥 저 소금에다 찍어 먹을게. 아. 엄마 나 물. 물김치? 엄마 안 먹어. 중간이야. 그것도 있고요. 엄마 안 먹어. 하나만 먹어봐. 안 먹어. 얘 물을 좀 줄까? 과일 없어? 복숭아 같은 거? 무화과 있는데 줄까? 무화과? 아니 안 먹어. 이분 노숙자인가요? 좀 아니지 않나요? 저희 집이 3층이고 2층이 엄마 집이어서 엄마 집으로 내려온 거예요, 지금. 엄마가 일어나면은 내려와서 밥 먹으라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집밥 좀 먹으려고 내려왔습니다. 밥만 있어, 좀 내가 밥 좀 줄게. 나이스. 얘 밥을 잘 먹어. 얘 밥을 야, 너 신태불이 밥을 좋아하잖아. 나도 좀 먹어. 나는 한 숟갈만 줘.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. 그만. 비리랑 넣어놔서 다이어트 밥을 줘. 맛있네. 김치가 죽이네, 진짜. 우리 김치 좀 줘. 너무 아까 이거 갖다 먹으면 약했다. 아니 이 김치. 그러니까 이거. 이 김치야? 이게 빅마마 김치거든. 아 빅마마 이혜정. 나는 이 양반이 저기 할 때마다 사버려. 옷 자주도 안 해. 진짜 할 수 없는 그 유산균 맛이 그렇게 좋다. 아삭아삭하면서. 소야 어서 오니라. 형 지금 밥 먹고 있어. 복귀하고 나서 친하게 지내는 저 BJ 동생이 있어. 얘가 싹싹하니 괜찮아. 성형을 많이 했어. 이틀 전에 와가지고 여기서 술 먹고 그러고 같이 방송하고 갔어. 나 그날 10만 개 받았어. 1,000만 원. 1,000만 원. 어이? 1,000만 원. 진짜? 응. 근데 환전하면은 600만 원밖에 안 돼. 너무 날도 듣는. 근데 얘는 파트너 BJ라 그래가지고 얘는 20%밖에 안 돼. 아. 그러니까 얘는 1,000만 원 받으면 800만 원 받고 나는 1,000만 원 받으면은 600만 원밖에 못 받아. 너는 좀 흑역사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니? 엄마 흑역사도 알아? 응? 흑역사라는 단어도 알아? 그 과거가 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? 뭔가 진짜 추석 같다. 이렇게 추석 음식 먹으니까. 이제 추석이구나 싶다. 아침 든든하게 잘 먹었어, 엄마. 아침 든든하게 잘 먹었어. 엄마 핸드폰 어딨어? 내 핸드폰? 확인해봐. 어머, 뭐 너 100만 원 보냈네? 왜 그래? 엄마 무슨 소리 할까지네? 밥값은 해야지. 아이고 고마워. 얘 좀 봐, 정말 깜짝 놀라게 하네. 아이고 아들이 돈 잘 먹게 100만 원씩이나 한꺼번에 그냥 받아들고. 받아서가 아니라 참 감사하다. 얘 아들이 이렇게 랄프야. 예. 아들이 이렇게 100만 원 정도도 그냥 탁 줘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. 이거 맛있다. 이게 떨어졌어요. 견과류야. 포도 있고요. 엄마 안 먹어.
하나만 먹어봐. 안 먹어. 얘 먹으라고 해. 맛있네요. 맛있어. 이거 그래? 네. 밥에다 비벼주래? 솔깃하죠. 한번 먹어봐. 홀도 하나 먹어봐. 아니, 안 먹어. 이거 맛있다. 많이 떨어졌잖아요. 뭐 하십니까? 쟤 일어나버린다야. 나 갈래. 나 갈래. 아유, 고맙습니다. 아유, 너무나 고맙다. 고마워, 네? 아, 고마워, 아들. 아빠 한마디 해줘, 시청자분들한테. 여러분, 보름달 같이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세요. 올 남은 1년 동안 하고 싶은 일, 내가 소망했던 일 다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러려면 내가 더 노력하고, 내가 더 성실하고, 더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. 감히 한 말씀 올립니다. 감사합니다. 항상 우리 코트 사랑해 주셨어요. 감사해요. 가보겠습니다. 그래. 잘 가. 랄프 수고해. 야방 맞아. 이걸 형이 드시니까 맞지 않을까요? 이거 제가 드릴게요. 싫은 거? 싫은 거 싫어. 싫은 거? 너무 싫어. 야! 쉬었다 가자. 난 커피 먹고 싶어. 갔다 올게.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소중했던 우리 푸르던 날을 기억하며 아니 왜 그래? 왜 이렇게 난 너 안 오냐, 랄프? 랄프야! 왜 안 오지? 너무 좋다, 그지? 진짜 좋다. 전 여기 저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. 아 진짜? 체력 단련장도 있고 뭐 있더라고요. 우리 지금으로부터 집에 한 2시간 후에 들어갈 거야. 응. 알겠습니다. 그럼 저기까지 가보자. 아라뱃길 있는 그 엄청난 강이 있거든. 8km를 가야 돼 지금으로부터. 8km? 강이 진짜 쫙 펼쳐져 있고 거기 막 카누 타는 사람들 있고. 커피 마시고 가자. 노래 좀 불러드릴까요? 듣고 싶으시다고 지금 다들 요청 엄청 많이 하시는데 많이 못 불러드려요. 네, 야외인 거 아시죠? 너무 라네요. 응? 아닐걸? 너무 상상 채팅 읽으신 것 같은데. 너무 아닐걸? 하세요. 입술에 아닐걸? 하지만 없죠. 좋았습니까? 이제 슬슬 갑시다. 일어납시다. 진짜 가나요 근데? 어? 거기 어디? 거기 8km. 어, 갈 거야. 왜? 겁나? 네. 겁나 뭐지? 좋아서.
뭐가 좋아서? 걷는 게 좋아서. 아. 집에 가자. 그 말이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. 가시죠. 집에 가자. 오케이. 좋다. 제가 신호 보냈잖아요. 왜 이렇게 늦게 말해요? 집에 가자. 내일 야금이 집에서 야금이 아이디로 방송 이제 그 실내에서 한번 키고 야방하자 그러자. 야금이랑 밖에서 그냥 뭐 술 한잔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? 야금이 어머니한테 선물 드릴 거. 뭐 델몬트로 하나 싹 준비하다니. 나 씨발 그걸 말이라고 하네. 근데 그거 2만원짜리인데. 아침 햇살. 오케이. 아침 햇살 초록 매실 로세트로 싹 가겠습니다. 아이 비락 식혜까지. 좋다. 딱 세 병 싹 해가지고. 간만에 우리 데크 실력을 보여주자. 싹. 좋죠. 맨날 외질이랑 같이 하자 그런데. 그러니까. 근데 아니지. 정작도 방 가보면 아무 얘기 없어요. 아무 얘기도 없잖아. 네. 왜 자꾸 외질님이랑. 오빠 저는 안 그랬어요. 저 진짜 저는 아니야, 안 그랬어요. 아니야. 외질도 기분 더러워했어. 외질은 표정으로 욕했어. 외질은 표정으로 욕했다. 씨볼 새끼야. 우리 셋 다 너를 증오할 거야. 개 같은. 야 일로 가자. 바로 집 보이잖아. 큰일 나요 일로 가면. 야 큰일 나. 일로 간다는데. 밟아도 돼 여기. 어 뒤에서 찍을게요. 먼저 가세요. 얼마나 돌아가기가 귀찮았으면 일로 가고. 방송하고 바로 게임 방송 켤게요. 방송하겠습니다. 아 씨발. 아 저 개새끼 씨발. 아 씨발. 아 씨발. 아 미리 가. 아 씨발. 야 이 개새끼. 아. 알프야. 네? 내가 차 타고 어딜 가건 아 죽을 텐데 그걸 가면 안 돼요. 이런 겐세이 안 넣고 한 판만 하자. 아 자 너 아가리 터는 거 막 진짜 너무 막 승질나. 니 탓 아예 할 수 없게끔 만들어봐. 말하지 마. 말하지 마. 그냥 내가 뭐 하자 그러면 그냥 하자고 그냥 말 좀 들어봐. 어? 중간에 니 생각을 넣지 마. 알았지? 차 타고 그냥 거기 갈라 그러면 그냥 아 저기 소리 들렸는데 아 가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지 마. 어? 네네. 네. 내 말 듣고 한 번만 해보자. 어? 알겠습니다. 막판입니다. 아이씨. 우와. 하콩이. 잘했어.